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권을 찾으려는 고객들로 가득했고, 시장은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시민들로 활기를 띄웠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설을 앞두고 갖고 있던 돈을 새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들입니다. 미리 비치된 신청서에 원하는 교환 액수를 적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신권을 바꾼 시민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새해 첫날 손주들한테 세뱃돈 주려고 신권 바꿨습니다. 신권을 주는 할머니의 마음을 손주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주고 건강히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신권 교환 첫날인 오늘 오전 한때 대기자는 130여 명에 달했습니다. 1인당 하루 신권 교환 한도는 5만 원권 100만 원, 만 원권 50만 원 등으로 외화와 자기압 수표는 신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한 4천 명 정도가 이제 신권을 교환하러 오시는 손님들이세요. 그래서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신권이 잘 이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5일장에는 설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인 만큼 꼼꼼하게 상태를 살피며 물건을 고릅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뛰는 물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제수용품 구매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지금. 그렇지만 좀 망설이지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조상님 모셔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사가야죠. 상인들은 얼어붙은 소비로 인해 예전과 같은 명절 대목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한 10분에 한 3 정도? 그만큼 이제 확 줄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시장 사람들이 설 대목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이제는 아주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맞이하는 설. 시민들은 다가오는 설만큼은 잠시나마 삶의 고달픔을 잊고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